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 11시 또는 밤 12시 넘어서 새벽 시간까지 깜빡깜빡거리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전멸 신호라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황색 전멸과 적색 전멸이 깜빡거리는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가는 쪽은 적색 전멸이네요. 껌뻑껌뻑하고 있습니다. 앞에 가는 차 뒤를 여유있게 따라가고 있고요. 아, 앞차가 우회전하는군요. 우회전에 가고 천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황색 전멸에서 좌회전해 오는 차가 블박 차량을 못 보고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이런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황색 전멸 대 적색 전멸일 때는 적색 전멸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적색 전멸 대 황색 전멸일 때는 적색 전멸이 더 많이 잘못한 거예요. 적색 전멸은 정지선에 일시 정지했다가 좌우를 살펴서 안전할 때 들어가야 되고요. 황색 전멸은 일시 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조심해서 지나면 돼요. 일반적으로 적색 전멸 대 황색 전멸일 때는 적색 전멸 80, 황색 전멸 20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두 차가 동시에 붕 하고 들어온 경우를 뜻합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요, 적색 전멸이 어떻게 들어갔나요? 천천히 들어갔죠. 아무리 황색 전멸이 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길 갔다가 들이대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앞을 제대로 안 본 거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적색 전멸보다는 황색 전멸 쪽에 잘못이 더 커야만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색 전멸도 잘못이 있긴 있습니다. 우회전한 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는데 시야 확보되기 전에 적색 전멸차가 교차로 진입한 것, 그것은 일부 잘못이 있어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적색 전멸, 황색 전멸 일반적인 80대 20과 정반대로 황색 전멸이 80, 적색 전멸이 20으로 보이고요. 불리하게 본다 하더라도 황색 전멸 70, 적색 전멸 30으로 보입니다.